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 상경계열 교수 129명이 오늘 가덕 신공항에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교수들은 부산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덕 신공항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국토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 확충,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